좀 나와봐. 지금 뭐 먹는 거야? 과자. 내가 과자 먹지 말라고 했지? 암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? 그거 먹고 암 걸렸으면 전 세계 어린이들은 다 위험했겠다. 당신은 술, 담배도 하잖아. 줄이고 있어. 아니다.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아. 갑자기 왜 그래? 지난주에 우리 헤어지기로 했잖아. 너 진심이야? 응.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농담으로 넘기긴 싫어. 기다려봐. 자, 뭐 열어봐. 왜? 아유, 내가 그냥 그거 똑같은 거 구한다고 그냥 엄청 힘들었다 그냥. 아유, 결혼 반지 하나 가지고 평생 한 맺힌 소리 듣기 싫어서. 어때, 똑같지? 나 이거 못 받아. 미안해. 왜? 너 진짜 헤어질 생각이야? 응.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. 뭐? 나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. 우리 헤어져. 얼마나 만났는데? 1년 됐나? 어쩐지 이상하더라. 작년 크리스마스 전부터. 그땐 아니야. 그땐 나 정말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었다고. 설마 얼마 전에 여행 간 것도 혹시 그놈이랑 간 거야? 당신 뭐야?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정도가 있지. 미안해. 나 이미 결심했어. 남은 집은 아빠한테 말해서 나중에 가지러 올게. 잘 있어. 가방 안 가져가? 어머머머. 잘 있어. 아니, 여기 코트는... 어! 잘 있어. 나 뭐 잊어버린 거 없어? 너 사실 가고 싶지 않지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그러네. 네 건망증은 심리적으로 아직 여기 있고 싶다고 생각해서 생긴 거네.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. 미안하지만 나 그런 생각 안 해. 잘 있어. 너 진짜 그놈한테 가는 거야? 1년 만났어. 아니, 그러니까 1년 가지고 뭐라는데. 그럼 얼마나 만나야 되는데. 당신 나 만난 지 12년이지만 아직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. 아니, 그렇다고 다른 남자한테 가? 단순히 남자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야. 아니, 그럼 이유가 뭔데? 몰라? 왜 몰라? 우리 끝났던 거야. 벌써 1년 전에 끝났던 거라고. 미안해. 잘 있어. 기다려봐. 기다려보라고. 왜 나만 갔지? 글쎄. 아, 기억해봐. 아, 기억하란다고 그게. 아, 기억나? 나 배탈 났었다. 아, 야, 설사였어 아침부터. 맞다 맞다. 야, 호텔에 나와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택시가 뜨고 네가 공항까지 참으라고 그랬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공항까지 못 참았지. 야, 도중에 내려가지고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갔는데 화장실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주문하고 나서 가라고. 생각났다. 그 열받는 종업원. 아니,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주문부터 하라고. 야, 말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. 그래가지고 화장실 나오자마자 국수를 막 억지로 먹었잖아. 근데 네가 먹으면서 자꾸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. 내가? 그래,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사로 막 노래를 불렀는데. 맞아, 나 그랬어. 아,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? 빨리 생각해봐. 아니,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. 나는 그 가사 듣고 막 열받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. 끄끄르 끄끄 뽕 뽕. 배탈이 난 불쌍한 신랑. 얘들아, 안 돼, 참아, 제발. 야, 그거였다. 야, 너 기억력 좋아서 참 좋겠다. 근데 공항 도착해서도 안 좋았지? 완전 최악이었지. 그때 내가 반지를 잃어버린 걸 알겠지. 그거는 더 최악이었지. 그때 당신이 가겠다고 했는데 또 배가 아팠어. 맞아. 아, 쪽팔려. 야, 마지막에 한 얘기가 진짜 지저분한 얘기였다. 오, 마지막에 한 이야기 도겠지. 그러네. 불켠다. 잠깐. 됐어. 켠다. 짜잔. 예쁘다.
배라도 만들어 놓을까. 말은 잘하시네. 갖고 싶지도 않았으면서. 왜 너를 보냈을까? 왜 너 말고 내가 안 죽었을까?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. 날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? 어? 내가 살았으면 내가 당신 대신 힘들었어야 되는 거잖아. 그런가? 남아있는 쪽이 더 힘든 건가? 그래. 그럼 너였던 게 더 나은 건가?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만해. 왜? 죽은 아내한테 말하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.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. 걱정 끼치고 있잖아. 이제 슬슬 그만둬야지. 어떻게?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. 몰라. 알고 싶지도 않아. 어디 가? 화장실. 거짓말. 진짜? 가지 마. 여기 있어. 가지 마. 네가 없어지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. 지금부터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.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거 다 사줄게. 네가 가고 싶어 했던 거 어디든지 데리고 가줄게. 네가 먹고 싶어 했던 거 다 먹게 해줄게. 다른 여자한테 한 눈도 안 팔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낳을게. 너 더 많이 사랑할게. 그러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. 난 아직 네가 필요해. 몰랐네. 나 이렇게 많이 사랑했었는지.